장관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 연결해서 별내역 앞에 있는 군용철도 그 갈매역 육사지에 있는 갈매역과 별내역을 연결하는 구간의 전용 철도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네.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유류를 운반하는데 주로 썼는데 이제는 여기가 경춘선 플러스 8호선이 그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요 중간에 전철이 그 군용철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역사 개발에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GTX B 노선이 또 31년도에 통과하게 되면은 군용철도에 대한 사용 철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군용철도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을 때 보급을 철도로 위주로 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은 교통이 뭐 사방팔방 발전이 돼 있고 또 요새는 유조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이걸 전향적으로 군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군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군 전용 철로 때문에 이런 불편한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전용 철로가 유사시에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궤도 차량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특수 준비 차량이 따라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궤도 차량도 요새 대부분 트레일러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서 종합 감사 때 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약고 지하인데 지금 공군들은 탄약고들이 거의 다 이제 지하가 됐어요. 주변에 도심이 돼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육군들은 지하된 데가 없고 그래서 장사정포 사거리가 되면서 주변에 도시화되는 지역은 육군들도 점진적으로 탄약고를 지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장사정포 사거리 되면서 도심이 발전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별내면에 있는 5.6탄약대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탄약고가 아주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탄약 안전거리 때문에 주변에 도시화가 돼 있는데도 아주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요구를 했더니 지금 육군본부에선지 어디선지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하던데 곧 좀 알고 있습니까? 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꼭 혹시 결과 알고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연구 용역 결과에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지하화 하는데 5.6대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좀 해보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30초 쓰시죠. 장관님 그 연구 용역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 2천억 정도 든다면 여기가 장사정포 사거리이기 때문에 생존성도 거기는 중부전선에 지원하는 탄약들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주고 그 만약에 지하하게 된다 그러면 주변에 좀 탄약고로부터 희생이 많은 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줘서 도로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두 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